모공 사진입니다. 네. 우와! 야, 이건 너무 우와! 심하다. 모공을 찍으신 거 맞아요? 진짜요? 네,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돋보기를 이렇게 쭉 봤는데 네. 중간중간에 모공이 정말 아예 안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게요. 저도 그냥 봤어요. 그냥 이게 뭐라고 표현해? 계란 같은 느낌? 맨들맨들. 사실 나는 모공리스다. 내가 모공리스다. 네. 난 모공관리 꿀팁이 있다 하는 배려거스님 있으시면 혹시 손을 번쩍 들어주실까? 네. 아하, 이민수 배려거스님. 저도 아까 봤어요. 한번 그러면 이민수 배려거스님 모셔보고 예, 예. 우리가 그 팁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죠. 이쪽 네. 테이블로. 일단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무용수 이민주입니다. 무용수셨구나. 몸이 보통 예상 몸이 아니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정말 아까도 봤지만 가까이서 보기에도 약간 좀 좋은 편인가요? 정말 아니 톤도 좋지만 진짜 피부 결이 너무너무 좋으시고요. 29이라는 얘기 사실 내일모레 30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피부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지. 어머 진짜 저 화면에 저런 피부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평소에도 모공관리나 이런 피부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난 타고났다 하시는 건지. 타고난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루 종일 저는 모공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건 얼굴에 태어나서 한 번도 센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아무리 더운 날도? 얼굴에 열감이 올라오면 얼굴에 기름이 지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기는 약간 제습기 정도만 틀어주기는 하는데 제습기 정도. 네, 사실 파운데이션도 안 발라서 지금 안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선블럭만? 저는 네, 선크림만 바르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바른 거였어요? 어쩐지 너무 맑더라고요. 아니 너무 맑아서 진짜요? 아니 근데 무용을 하시면 무대에 설 때는 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분장이나 이런 걸 하면 두껍게 이제 바르니까 저는 모공에 계속 뭐가 쌓이는 그 느낌이 들어서 평소에는 절대 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 드시는 건 없고요? 레몬물을 8잔 이상씩은 매일 먹고 있어요. 네, 최근에 네, 하도 궁금해서 저도 피부 나이 측정을 한번 하러 갔는데 피부 나이가 17살. 피부 나이가 띠동갑이네요, 띠동갑. 이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진짜로 17살이 나왔어요? 되게 좋으셨겠어요. 아니 저희가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고 이 팁을 좀 빨리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게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네네. 자, 일단 그러면 첫 단계로 세안을 준비하시나요? 네, 손이 제일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손 세정제를 늘 들고 다니기도 해요. 먼저? 네. 원래 보통 때는 손을 씻는 세정제로, 걸로. 네네. 지금은 알코올 성분으로 갖고 다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오일인데요. 네, 오일 타입을. 네. 메이크업을 잘 안 하신다고 했는데 오일 타입을 쓰세요? 네.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지우는 효과도 있지만 노폐물, 피지가 다 유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클렌징법이 될 수도 있죠. 유분은 또 유분으로 제거하는 네. 게 효과적이니까요. 그렇죠. 일단 코? 일단 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볼 바깥쪽, 이마 살짝 마사지 하듯이 네. 약간 롤링 하듯이 이렇게 오일 발랐을 때 이렇게 지압 하면서 하시면 그 다음날 안색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민주 씨의 모공리스 피부 비법은 이런 클렌징인가요? 저는 이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이제 헹궈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모공을 한 개씩 닦아준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저는 진짜 오래 하고 모공이 몇 개인데 하나씩 닦아요? 30분이 걸려요. 세수만 하나. 저희 어머니께서 얼굴 샤워하냐고 하려고 물로 오일기를 없앨 만큼 또 물로 헹궈주시면 돼요. 사실 클렌징 오일은 손에 약간 따뜻한 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유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게 좀 더 클렌징 오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기는 해요. 아니 헹구는 것도 조금 여러 번 헹구시는 편이에요? 네, 오일
주름색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아, 진짜 아니, 예쁘다. 너무 사기 아니에요? 지금 뭐 필터만 딴 거 아니에요? 화면에? 피부가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래요? 이거는 이제 폼 클렌징인데요. 네. 얘는 모공 수축용이에요. 어? 그런 게 있어요? 네. 또 정민 씨 또 공부하게 생겼네요, 저. 얘는 카렌듈라 꽃잎이 들어간 폼 클렌징이에요. 클렌징 네. 폼을 믹스하는 거예요? 네. 비율을 아니, 혹시 네. 어느 정도로? 네, 2대1로. 2대1? 네, 2대1로. 저 폼 클렌징을 저렇게 믹스하시는 분은 난생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아니, 이걸 클렌징을 얼마나 신경 썼으면. 네, 너무 많은 제품을 사실 써봐서 저렇게 자기만의 조합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네 번째 손가락이 왜 힘이 제일 약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열 번을 돌려주면 오른쪽으로 열 번을 돌리듯. 이야, 저 정도인데 피지 있으면 진짜 그 피지는 진짜 나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나와. 그 정도 했으면 나와도 돼요. 다 하셨나요? 네, 다 했는데요. 아까 오일하고 티슈로 안 닦듯이 네. 세수하고 그냥 물기만. 저도 저건 저렇게 해요. 저는 얼굴용 수건이 따로 있어요. 아, 손을 극세사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다음에 살짝만 물기 머리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저는 약간 스킨을 덜어서 미스트처럼 쓰고 있고 수분을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안 날라. 마지막에 얘는 그냥 이렇게 묻혀주는 정도로만. 이게 모공 에센스예요. 예뻐. 어머머. 근데 이렇게 또 너무 모공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다른 걸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모공 에센스라는 게 결국에는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모공을 관리한다는 거는 안티에이징이랑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공만 집중적으로 케어해도 안티에이징까지 할 수 있다. 모든 피부들한테 적용되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하신 거는 피부를 자극하는 거를 최소한으로 한 거기 때문에 세안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따라해볼 법한 사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만의 모공 케어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베러버스 여러분들 중에서 실제 나이가 29살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최유진 베러걸스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모공 관리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의상도 약간 모공 특집 같아요. 좋은데요? 저는 이제 특별히 피부가 좋지 않긴 한데 관리를 되게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냥 자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이민주 베러걸스님 보고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최유진 베러걸스와 모공리스 피부 이민주 베러걸스 두 분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저희가 좀 잔인한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보기 위해서 최유진 베러걸스 한번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최신 측정기로 완전 마이크로 HD, 풀 HD 일단 먼저 찍고 찍었고 자, 자리를 바꿔서 이민주 베러걸스님 일단 사실은 최유진 베러걸스님은 우리와 같은 일반 케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홈케어를 안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 클렌징 하시는 분이고 이민정 베러걸스님은 보셨죠? 굉장히 극한의 클렌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모공 사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최유진 베러걸스님의 모공 사진입니다. 이 약간 흰색의 각질 같은 건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거뭇거뭇한 게 지금 피지인 것 같아요. 모공에 박혀있는. 피지예요? 그런 것 같아요. 피지가 근데... 이제 모공에 박혀서 산화가 되면 약간 좀 검게 변하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다. 모두가 다. 게다가 사실. 저희가 지금 측정한 데가 콧볼이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얼굴에서도 가장 많이 블랙헤드가 네, 생기기 그렇죠. 쉬운 부위인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민주 베러걸스님. 우와!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아, 역시 모공이 있긴 있는데. 아니, 있긴 있는데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쵸? 네. 일단 톤 자체가 맑네요. 네. 진짜 생각만 모공을 하나하나 닦아준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모공을 하나하나 닦으신 것 같아요. 최유진 베러걸스님 어떠세요? 지금 심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시집 갈 수 있겠죠? 세안뿐만 아니라 피부에는 공을 들이는 만큼 그러니까 육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 열심히 부지런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하나씩 모공을 정말 섬세하게 지우는 이런 꿀팁들을 또 알려주신 이민지 배려걸스님께 감사하다는 박수. 감사합니다.